네, 베테랑에서 이제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. NC 다이노스 이호준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오늘 세 부자가 모여서 은퇴 경기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. 은퇴 진짜 실감 나시나요? 뭐 실감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몇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. 아직까지는 뭐 지금 오늘 이겨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습니다. 네. 네,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야구 선수가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는 순간 있었나요?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계기로요? 후배들이 선배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,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막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, 아, 내가 정말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게, 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야구를 했구나.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야구하길 잘했구나, 내가. 어디 가서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, 그랬어요, 네. 네, 그럼 은퇴 후에 이제 올 시즌이 모두 끝나고 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? 뭐 여행도 있을 것이고, 뭐 취미 활동도 있을 것이고,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그 가정에 네. 예, 여행도 좀 다니고 일단 약속한 거는 저희 아들 셋 데리고 아들 둘딸 하나 데리고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. 예, 그래서 사실 한 7, 8년? 5, 6년 전부터 계속 저희 애들이 캠핑 한번 가자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. 네. 그래서 제일 먼저 캠핑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.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주셨는데요. 시즌 막바지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도 마지막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. 뭐 끝내기 홈런도 나오고 또 어제도 트런포 나오고요. 은퇴 혹시 번복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? 그 소리 제일 좀 아주 많이 듣는데 네.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딱 좋은 상황에 딱 제가 은퇴를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힘도 많이 좀 떨어졌고 지금 몸도 여기저기 좀 많이 아프고 예. 지금 결정적인 것은 우리 모창민 선수하고 권희동 선수가 많이 올라왔어요. 제가 충분히 빠져도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메꿀 정도가 아니라 더 위에서 할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처음에 야구 시작할 때요, 이렇게 롱런하고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? 아니요, 전혀 예상 못했죠. 서른 살 안에 은퇴할 줄 알았어요. 아마 그렇군요. 제 동기나 제 가까운 선후배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. 쟤는 야구를 오래 하지는 않을 거다. 근데 제가 늘 그래요. 결혼도 쟤는 늦게 할 거라 했는데 예상이 다 빗나갔듯이. 뭐 항상 그런 반전이 있죠, 제가. 네, 그럼 호부지, 인생은 이호주처럼 이두 가지 별명 중에서 조금 더 애착이 가고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두개다 좋은데, 나는. 근데 그래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네, 호부지? 호부지요?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나와서 혹시 뭐 홈런이나 뭐 안타나 이런 거 나오면 팬들을 위해서 혹시 세레모니 간단한 거 하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원래 세레모니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. 네. 네. 오늘은 엄지를 관중석에 들고 한번 피겠습니다. 팬들에게 최고의 팬이었다라는 뜻으로, 고맙다는 뜻으로 제가 한번 피겠습니다. 와, 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NC를 이끌어 나갈 후배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, 5년 동안 선배하고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고, 또 앞으로 너희들의 그런, 땀과 진실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NC의 또 너희들이 역사고 전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기량을 또 해서 뭐 좋은 성적도 좋지만은 팀의 아주 그런 좋은 전통들을 잘 만들어주고 잘 이어주고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늘 은퇴식을 위해서 정말 일찍부터 야구장에 엄청 북적북적하고 줄도 많았거든요. 네,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팬들이 가장 섭섭할 것 같은데요. 우리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제가 2013년 4월 2일 날 여기 개막전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, 팬들의 그 함성 소리, 반겨주시는 그런 박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제가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그 함성 못지않는 그런 함성으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멋있게 떠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런 팬들의 뜨거운 함성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차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전 팀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팬들 덕분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제 2의 인생을 또 살면서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야구인으로 남을 거니까요. 예. 또더
팬들의 그런 함성을 가슴속 깊이 잘 새겨서 정말 또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이호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앞으로 이호준 선수의 인생 이마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이호준 선수였습니다.